다섯 번째 경기 시작을 했습니다. 시작과 함께 레그킥. 적극적인 타격 어마어마합니다. 어마어마합니다. 페이스를 가라앉혀야 됩니다. 지금 너무 지금 흥분했나요? 오랜만에 복귀 전이라 페이스를 너무 하이 페이스를 올리고 있어요. 예. 이러면은 또 유효타가 적은데 주먹만 많이 내면은 체력이 많이 소모되지 않습니까? 네, 하지만 근데 신승민 선수 유효타로 많이 재미를 봤습니다 지금. 그렇군요. 네, 지금 상대 선수 코가 지금 붉어졌고 코에 상처가 좀 나고 있고 지금 이제 기세에 좀 많이 눌렸어요 지금 보시면. 네. 기세하면 또 김우재 해설 아닙니까? 지금 신승민 선수의 기세 어떻게 보십니까? 신승민 선수는 진짜 네 항상 경기를 보면 항상 재밌는 경기를 하고 네 그 택다운 성공했고요. 네. 그래도 이제 계속 윌 앞으로 뒤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잡힌 것 같습니다. 쉽게. 예. 자 이렇게 또 일단 클린치 공방으로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발목 받치기가 나왔고요. 또 엉덩이를 누르겠죠. 일단 일어나야 됩니다. 김종선 일어나야 됩니다. 케이지 옆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. 엉덩이 제압당하지 않고 손목 제압당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. 신승민 잘하고 있어요. 손목을 계속 이제 합입처럼 손목 컨트롤 계속 해주고 있고요. 뭘 할지 아는 거죠? 머리 컨트롤, 신승민 선수 머리 컨트롤 좋습니다 지금. 그렇죠. 파운딩이 예. 한방 한방이 되게 묵직해요. 그렇죠. 제대로 네. 들어갑니다. 네. 자 이제 일어나고요. 백을 잡으려고 할까요? 그렇죠. 잡았네요. 지금 김종원 선수 같은 경우에 뒤로 다시 한 번 더 넘기는 테크다운. 앞으로 달려가면서 손을 뜯어야 되는데 지금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. 신승민 선수가 너무 타이밍 싸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뛰어나가는 식으로 하더라도 나갔어야 된다는 거죠. 그립을 풀더라도 이렇게 나갔어야 됐는데 앞으로 달려나가는 게 1번이에요. 아 지금 또 오른손으로 맞았고요. 파운딩 크게 맞았고 그립이 잡혔습니다. 어떻게 되나요? 버티나요? 그립이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. 버틸까요? 지금 목은 제대로 오랜만에 복귀전 1라운드 초크로 승리를 거뒀습니다. 신승민 누가 네, 제 고경기는 1라운드 이 위체급으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복귀전이고 위체급으로 올라왔는데 어마어마한 모습이었습니다. 네, 라이트급에서도 별다른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강한 힘과 네, 강한 파운딩 그리고 테이크다운까지 정말 네 역시나 이제 네, 위에 그 선수 역시 김종원 선수도 최대한 방어를 잘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엉덩이 제압당하고 손목 싸움에서도 아예 게임이 되지 않으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좀 다음에 또 보게 된다면 좀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하고 싶네요. 일단은 오늘 5경기는 신승민 선수가 현재까지는 자신의 날로 만들었습니다. 확실히 지금 근데 이제 좀 급했던 것 같아요. 이제 타격도 좀 원래 이렇게 무리한 타격을 안 하고 하는데 되게 어쨌든 자기가 너무 자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죠. 그게 다행히 주요하기도 했고 또 실력적으로도 조금은 커리어가 있고 7승 1패거든요. 어마어마한 전적이죠.